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 제이 마마니가 준비한 요리는 뭐죠? 네, 오늘은 김치볶음밥과 그리고 성심당 왕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찐빵, 그리고 계란 후라이 준비했고요. 오늘 음료는 참외를 갈았는데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뭐죠? 블루베리를 조금 넣었어요. 만두 크기 좀 봤어. 엄청 크죠? 만두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왕만두. 왕만두. 앞에 보이는 건 김치만두. 자,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건 도보라? 하하, 참나. 이제 닉네임 가지고 장난치네요. 그러게요. 혼난다. 자. 받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김치볶음밥 하는 영상은 따로 녹화 안 했고, 바로 먹방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치즈야 쫄봐라 바라기님 101개를 와우 바라기님 101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비주얼. 바라기님 미쳤나진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다 치즈예요. 치즈 온천이에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내가 화면을 다안 내줬구나. 아하, 네. 바라기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지금 안 계시니까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만두부터 먹어볼게요. 안에서 좀 배고프. 씻기 전에, 네. 배고프죠? 빨리 좀 드세요. 어메, 어메메, 어메메. 죄송합니다. 죄송. 자, 만두를 한번 갈라볼까요? 일부러 막 건드린 건 아닌데, 뭐왜 이러는 거지? 자, 짝짝짝짝짝짝. 만두 쏙.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끄럽다. 죄송합니다. 아, 계속 이러네. 성심당 왕만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방에 있는 그 빵집은 아니고요. 성심당 만두라고 또 유명하대요. 50년 됐대요, 여기도. 우리 바라기님 백화 마이크 글쎄요 오늘따라 용 쓰네요 용을 써 진짜 왜 그러니 오늘 어허 미안해요 이거 왜말안 건드리는 거야 도로시님이 엄마님 원래 기계는 주인 없는데요. 도로시. 어허 왜 이러네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니야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볶음밥 먹을게요. 만두가 아까 전부터 좀 꺼내 있어서 조금 식어서 만두 좀 먹고 먹을게요. 만두 속도 괜찮고 맛있네요. 네, 그래도 나름 경력을 자랑하시더라고요. 마이크가 화가 많다고? 왜?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간장도 찍어 먹을게요. 간장 직접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거기서 준 거예요. 맛있다. 근데 가격은 개당 1,000원입니다, 1,000원. 김치도 1,000원, 고기도 1,000원, 찐빵도 1,000원. 개당 1,000원. 응? 다시 오셨네? 아니, 맞지? 지성님, 리하이요. 먹어볼까요, 한번?
네, 1,000원 행복이네요, 여러분. 만두 하나로 행복을 느끼네요. 자, 짝짝짝짝짝짝짝. 근데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요.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요. 하이라이트라고 뜬거 봤다고? 월말 정산 채팅 10일인 것 같습니다. 나름 선방한 것 같아요. 아, 바라기니? 보셨구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도로시, 그럼 매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이제 순위권 밀릴라 그래요. 어제 그거 못 봤는 이거잖아. 이땡. 너 20이에요. 맛있다. 자, 한번 더. 만약에 일어나기만 되네요. 이땡, 이공, 20등. 치즈, 김치, 볶음밥. 아. 제 수저 어디 있지? 아까 쓰시는 거 어디다 놓으셨습니까? 네? 혹시 그 위에 니가 이거 정리해서 줬잖아요. 왜? 정리해주세요, 빨리 말해. 지금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걸 니가 내려서 니가 치웠잖아. 네, 마니가 배쳐놨어요, 숟가락. 하이네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형님, 숟가락도 안 챙겨주고, 자기 혼자 숟가락으로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옆에 있는 제 거. 숟가락 멀리 떠져놓고요! 너무해. 인정? 인정. 자기 숟가락으로 밥만 퍼먹고 있는 거 인정. 알겠습니다. 형님, 손으로 드시라고요? 그래놓고 다내 잘못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자, 치즈. 볶음밥을 드시지 못하다더니 제니께서 못 드시고 계셨죠? 김치볶음 맛있어요. 스팸 넣고 맛있는 김치를 넣었습니다. 일단 맛있게 드십시오, 제이님. 어우, 나의 치즈. 맛있어요. 네, 치즈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죠. 쭉쭉 늘어나는 치즈. 쌤님 오늘 생수 드셨다고요, 그냥? 밥을 드십시오. 계란 먹을게요. 거짓말한다. 라이코스님, 어서 오십시오. 마니님 중에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뽀뽀님, 어서 오세요. 날개 잃어버렸어요.
효리마 실제로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뭐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겠죠? 날개만 달렸지 천사라고는 안 했대. 도로시가. 아, 그렇네요. 도로시 똑똑해요. 고마워. 자, 김치 만두. 쭉. 인정. 그냥 닭날개 할래. 네. 네, 자, 역시 만두는 고기 만두가 맛있네요. 매콤하네요, 이것도. 아까 효진이 한말못 들었어요? 효진이 아까 김치만두 매워요, 그랬어. 아, 그렇습니까? 네. 매콤해요, 매콤. 만두를 볶음밥에 얹어서 드시는 스킬이 많이 늦었습니다. 맵다. 안으면서 만져봤다고 효진? 만지긴 했죠. 근데 되게 우리 효진이 되게 적극적이야. 헤어질 때 인사하는데 부둥켜 안더라고요. 술 1도 안 먹었는데 저 여자는. 저 여자는 술 1도 안 먹었는데. 아, 도로시 김치만두인지 모르고 볶음밥을 만두 얹어 먹은 줄 알았대요. 아주 적극적이세요. 재밌었겠다고? 쌤찡. 말해, 뭐해. 입술님, 안녕하세요. 네, 치즈가 살짝 이제 아이, 좀 뜨거워. 네, 뜨겁긴 뜨겁습니다. 자, 여러분 한입 더 드십시오.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기억에도 많이 남고, 머릿속에 많이 남죠, 그죠? 아, 화장? 우리 승부님 오셨습니까? 승부님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또래묵님까지 추천 눌러주셨네요. 바라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싱크님이 또한개 선물해. 또한 개야. 자, 많이 계란 후라이 먹을게요. 으쌰. 후라이찜. 두부? 어디? 아, 두부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젤리님. 친구님이 한개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지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머, 쌤님. 나랑 똑같네? 근데 내가 쳐다봤는데, 후라이 약간 턱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젤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스에이팔, 지금쯤 채팅 한번 칠 때야. 나와, 당장. 중간에 치즈를 엄청 두껍게 넣었더니 빨리 미리미리 이것 좀 뜯어가야 될것 같아요.
미리 좀 보내야 되나? 잡아보세요. 아니야, 오른쪽 잡아보세요. 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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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지지한 네팔 잡지마 지지가 끝내줘요. 오하마 유정사께서 알았어 민니 뿔따고 그래 니 뿔따고 우리 싱프님까지 추천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잊으신 분들 없으세요?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로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빨리 적응하세요. 후. 아니 자기 폰 자랑만 하고 사라져서 채팅은 딸기 우유님 오셨습니까? 딸기 우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나 어떻게 다 했어 지금 끝나요.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채팅 안 치면 사라진 거야. 민니. 어머.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환영한다. 반갑다. 어서 온나. 혜윤이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일찍 왔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제가만이에요. 스피너 가지고 놀고 있어서 그래요. 한 손으로. 그럼 잠시 내려놓고. 민유찡. 아, 소식 들었다고요? 어떤 헐. 소식을 들어요? 응? 거기까지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지? 누가 발설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쵸.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케이크만 사가지고 왔는데, 아, 사장님께, 아, 연통하는 사이구만. 두 분이 마니님 오늘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스티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좀 궁금한데 후기가 뭐래던가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놀러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혜님한테 연통을 넣었네요. 그 사이에. 네, 심프님 빨리 해결하세요, 핸드폰. 근데 그 매장에 갔더니, 네. 매장 안에 어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깨 냄새. 어깨 냄새는 어떤 냄새죠? 그 냄새는 나만 아는 냄새예요. 네, 치즈였어요. 그대, 나는. 치즈, 볶음밥. 슈프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슈프님 고마워요. 민유증이 101개를 와우. 왜? 왜 미쳐 날뜁니까? 민유증. 우리 민유님 101개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 뭐였다고 쌤님? 그쵸 쌤님까지는 뭡니다.
억수로 멀, 그렇게 멀진 않던데. 근데 거기 언덕배기 위에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제 남은 거랑? 더 남은 거 없어? 농담이에요. 민웅쨍, 고맙습니다. 101개. 근데, 우리도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나중에 네. 보니까, 우리는 택시 타고 왔다는데, 한 방에, 거기서 앞에까지 가는 버스도 있더만. 맞아요. 우리 민유님, 101개 선물 고마워요. 짱짱걸. 어쩌다 이렇게 101개가, 요거 101개 좀 괜찮은 것 같아. 101개. 바라기님, 리하이요. 저 만두 한 개에 1,000원밖에 안 해요, 두 분이께서. 네, 1,000원이요. 개당 1,000원. 1,000원입니다. 완전 크고, 이거는 만두는 아니야. 어머! 혜님원이야! 101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혜님원이야, 101개 선물 고맙습니다. 혜님이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쏜 김에 저도 싸죠. 우리 혜돈이야 101개 선물 고맙습니다. 왜 왜 다 따라하는 거야? 아 욕심낸다. 욕심납니까? 우리 혜돈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요거는 찐빵. 제일 큰 거는 찐빵. 아 닉네임 연락 길어. 미술진 그리운 느낌. 나는 가나다를 마법 해버릴 거다. 와, 이거는 찐빵. 제일 큰 거는 찐빵. 네. 보통은 찐빵은 잘 안 사는데, 그냥 한번 구색도 맞출 겸, 맛도 한번 볼 겸, 뭐, 50년 전통이래나? 여기 50년 됐대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헐. 어머! 효월! 효율님. 왜? 왜 욕하세요? 우리 효리님도 218개 선물을 고맙습니다. 사과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우리 학동찜 오셨습니까? 우리 학동님, 안녕. 안녕하세요, 학동님. 어머. 감사합니다. 누구를 하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 효칭을 내리겠어요. 고백만 읽고 싶대요. 뭐를? 218개. 혜님이 61. 60 하나는 뭐죠? 햇님, 머리 사이즈? 61? 61호? 61호라고, 햇님, 머리 크기가? 농담이에요. 어머, 세상에, 우리 훌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짤짤이 털기라고? 바라기님, 9개 고맙습니다. 아, SOS. 아니, 햇님, 60개가 마지막 짤짤이에요? 어허, 그렇구나. 잠깐만. 60개는 배제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찌똥님, 리하이요. 이러다가 화면 다 가려질까봐 겁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헐! 형님이 또 이파리, 이쁘니? 언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뻐요? 혜님 이쁩니까? 혜님 적어 달래요. 어? 어디? 적어줘요. 이씨 적어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미경님 감사해요. 이솔쟁 이파리는 뭡니까 이파리? 어? 뭐가? 이파리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네요 이솔쟁이. 아니 아까 혜님 네. 그 방송에서 네. 본인이 오늘 또 유정이가 내가 유정이 내가 쏜 거 아까 좀 그냥 듣기만 보다가 나도 이제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 같다 이빨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빨이 이빨이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유정나 적어놓으래요. 감사합니다 혜님이야. 고맙습니다. 아니 이 여자 몇 미터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야. 오늘 좀 나올 각이에요. 자, 찐빵은 잠깐 위로 올라가래.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래, 한 사람이 한 거니까 좀 네. 써보겠습니다. 도심 뭐, 큰 그림? 아니에요. 큰 그림? 큰 그림은 저기 연남동에서 나올 거예요. 연남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초에요. 아, 피클 먹어야 되는데, 피클도 못 먹겠네요. 압박했네요. 피클찜. 일단은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조금만 먹고 리액션 해도 될까요? 월초가 월급이 아니잖아. 그치? 월급날은 말이 아니에요, 보통? 거진, 그쵸? 거진 10일에서 뭐, 25일 말일, 그렇게. 커피 니네 무슨 케이크 사왔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갔는데 이따가 보세요, 후식 때. 아, 맞네. 어머! 어디서 지금? 내일 먹고 내일! 청포도 사왔어요. 발설 노노예요, 괜히. 아, 바라기님은 일일이야. 민트 초코 청포도. 어머! 어머! 나 저런 거 해도 돼? 너 그대로 해준다, 내가. 그대로 보여줄 거다. 캡처하겠습니다. 거기는 근데, 어머! 휠님, 욕하지 마세요. 휠님, 따라하는 거안 좋아요. 슈바은 난데? 악동님. 자, 다음 38 광땡 안 나옵니까? 다음 38 광땡. 38도 있습니까, 근데? 뭐요? 그림? 몰라, 있겠죠. 38 광땡. 있는가? 38도 그림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봤는데 모르겠네. 그냥 궁금해서. 이슬증도 욕풍하고 싶대요. 참으세요. 그거 있잖아. 유정님, 그거 아니에요. 18개 고맙습니다. 진짜 갓바가 있지. 갓바가 없구나. 세상 갓바 없는 거 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네. 학동님이 또또만 있을 거래요. 또또는 뭐예요? 또또? 또또가 뭐야? 학동님만 아는 단어 같아요. 응? 와우. 잠깐만. 112개 선물을 혈진이 휠님도 112. 어머, 언니! 휠님 신고해야겠어요. 큰일 났네. 밥못 먹겠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효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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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 여자 보소. 어제 턴거 아니에요? 아씨, 와나, 와나, 우리 유정님. 와. 야, 이건 한번 띄워야 되겠어요. 우리 유정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안 맞춰서. 뭐죠? 우리 유정님 고맙습니다. 큰일 났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유정님. 네. 혹시 또 공과 사는 구별해야 돼요? 저희 어제도 일으켜 세웠는데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설마요. 이 정도인데.
헐! 어머! 저 사람 뭐죠? 저분은 뭐죠? 어 대박! 헐! 저분은 젓가락이. 헐! 어머! 헨류냐? 아우! 아. 갑자기 갈비뼈가 쑤시네요. 어머, 나 몰라. 고맙습니다. 헨류냐?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아, 연남동에서 나왔어요. 터졌어요. 연남동에서 터졌어요. 어머, 언니, 어떡하지? 나 와. 우리 이래도 돼? 민영 씨. 우리 이래도 돼? 효린. 일어나라고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남은 건 좀 맞아 먹고. 네. 혜님, 뭔가요? 왜, 왜? 뭐 숫자를 5만 왜 적었어요? 어? 5만을 왜 적었어요? 저 뭐야? 5만! 헐! 헐! 와. 헐! 자, 연남동에 좀 신고 좀 해야겠네요. 빌릴리 진짜. 어디 불났습니까? 헐. 예정환님 어서 오십시오. 와. 또 500개. 헐. 아, 나 몰라. 밥 먹고.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은 월초? 오늘은 케이크를 서서 드시는 걸로. 어머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이거 어떡하죠? 허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다. 대박. 와. 이거 실화죠 실화. 꿈은 아니죠? 맞아? 네. 와. 어제 첫 스타트가 네, 어제도 또 행복했어요. 어제 너무너무, 어제도 너무 그렇죠. 행복했는데. 고기 사 먹을 수 있겠다, 이제. 한우로. 한우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회. 아, 회. 많이는 한우. 와,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햇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이 말할 거 없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럼 어떡해요? 꾸민 것 같은 실화입니다. 헐. 이쪽에 맞는 거구나, 원래. 만두 위치 잘못 잡았네요. 어머. 쌤님이 홈플러 싸는 요즘 싸대요. 아니, 어디 가지? 와. 아, 진짜 너무. 맘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와씨! 서서 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오늘 뭐 예쁘다로 할까요? 유정님? 햇님은 햇님은 짜갈라진 청개인데 그쵸 유정나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따 봬요 햇님 그 뭐지 노래 하나 골라주세요 노래 끼지 말고요 한우 왜? 왜? 여러분 이제 쏘지 말래요 효린께서 아니야 농담이야 네. 다른 거 먹을게 케이크나 다른 거. 맛있는 디저트 먹겠습니다. 좋네요. 그, 뭐? 막 신나는 건데? 뭐? 어떤 거요? 제목. 장닥다?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야. 골배 누나. 아이들 노래는 맞는데. 제목. 아이돌 노래가 제가 몇 개 있어요. 네. 네. 다 아이돌 노래네요. 그렇죠. 언니야. 다 아이돌 노래예요. 자, 혜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빠라빠라, 빠라람람람. 뭐야, 그게? 응? 응? 지금 노래 부른 거잖아요. 지금 흥얼거린 거잖아요. 지금. 아, 나이스. 뭐. 아,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말씀하신 건가요? 누구 노래예요? 아주 나이스. 세븐틴. 그 노래는 세븐틴. 빠라라라 빠라바라 빠라람남남 버럭이님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나이스는 세븐틴 노래. 아, 나 근데 떨린다, 어떡해. 헐. 고맙습니다. 일단 밥 먹고. 오, 계란. 캐리 누나가 우와 빠라빠라 하셨는데 알아들으신 분 대박. 한번 만나 안 만나 확인해 봐야겠네 이따가. 어, 대박. 너 몰라. 그 솔직히 울지매 울지매 안 울게. 혹시 이 노래 맞는지 봐봐. 이 노래가 아주 나이스예요. 맞나요? 프로 부분에 빠라빠라만 나오네요. 이게 솔직히 쇼키라고요? 봐서 지금 딴 거 하시나 봐요. 아니 앞에 살짝 하고 끈 거야 맛배기로. 이 노래 맞죠? 뒤에 거는 뒤에까지 안 틀고 앞에만 살짝 들려준 거예요. 후렴구? 아니 리액션 할 때 보여주면 되냐. 네, 제빵도 한번 갈라볼게요. 이거 다 볼 건 다 봐야죠 여러분. 찐뻥. 아우 팥 잘 담았다. 캣님 입 같네요. 아우 역시 커요. 쫙쫙쫙. 근데 여기 그 사장님께서 네 이따가 찐빵도 저희가 찐빵 달라고 하니까 누가 드실 거냐. 어른들이 좀 좋아하시는 맛인가 봐요. 근데 있잖아. 네. 오늘 거기 갔는데 기분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그것도 막 되게 유명한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도 아니고 응? 네. 그런 곳에 누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막 새로운 거 있잖아. 그저께 왜 이슬집 왔다 갔잖아. 네. 그 전에 이제 그 언니 다녀갔고 거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내가 서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같은 자리를 밟고 있었죠. 근데 막자 박예수님 되게 반갑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바라기님도 거기 가서 사왔잖아 또. 바라기님도 드려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자몽 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이슬님 덕분에. 네. 번개 때 그 케이크 들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맛을 봤어요. 저. 나는 그 상명대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 먼지 먼 줄 알았어. 나 신촌 그쪽 편인 줄 알았는데 그쪽 편이 아니더라고. 아, 그렇죠. 그래서 사려고 엄두를 못 냈는데 안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가 없고 일단 맛에 뿅 갔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었어. 응. 여기가 팥을 좋은 걸 써서 그런지 양이 좀 적어요. 팥 양이. 웅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케이크. 일단 오늘 맛을 좀 보고 다음에 이제 완판 완판씩 먹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일부러 쇼케이스에 꺼내놓지 않은 그 청포도 케이크를 하나 잘라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게트님 고마워요. 쇼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었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한 개 더 있긴 있다고. 방금 만든 거. 그때는 그냥 별다른 말하기 전이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운이 좋았어요. 그냥 저희는 뭐 모르겠어요. 아, 못 먹어봤어? 아싸. 아 그래? 그래서 그게 왜 그거 그 짱박아 놓은 거야? 그래서? 아, 개런티. 아 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 잠옷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 채팅 왜 이래? 다 어디 간 거야? 여보세요? 계십니까? 나 우리 방송에서 먼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민트 초코 정포도라네. 네. 민트 초코 정포도 케이크. 네, 이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디였습니까? 그러게요. 아, 다 최근 먹었나? 채팅창 올리진 않았는데. 아, 신기해. 왜? 효린 보고만 일단 나왔습니다. 아, 이거 왜 여기 놨죠, 제가? 별로. 적당히 드십시오. 케이크 많이 먹을래? 네. 초코님 나오셨어요? 아, 집에 갔어요. 이제 문 닫으면 돼요, 초코님. 민트 맛이 자기 주장이 안 쩐다니깐요? 옥박사님께서 보통 케이크는 특별한 날 먹는 거였는데, 먹방 BJ분들 자주 드시는 듯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아! 효진 커피? 아니, 그럴 그 생각도 했었는데. 네, 먹방 BJ분들은 좀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요리 먹방이에요. 드셔서도 가끔 만듭니다. 자주 만듭니다. 맞아요. 케이크는 항상 특별한 날에,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기념일, 그 다음에 뭐 생일날 많이 드시잖아요, 케이크를. 아니면 조각 케이크 정도 먹는 정도, 요즘에는 커피랑 조각 케이크 정도 먹는데, 네. 누구 때문에 이제는, 원래는 너 하나, 나 하나, 조각 케이크 하나 놓고 먹던, 그랬는데, 이제는 걔는 막 한 판 놓고 먹어야 되고, 막. 자꾸 한 판 먹어가지고, 그래요. 원래 연인이 한 조각으로 두 개 나눠 먹잖아요. 둘이 다. 아유, 뭐 그렇진 않아요. 디저트. 이슬쟁이 이제 딴 데 못 가겠대요. 표정 봤어. 무서워. 이제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오냐면, 네. 그 케이크 몇 호예요? 이거. 그 케이크 어디에 무슨 케이크 무슨 맛이에요가 아니고, 네. 몇 호예요? 사이즈로. 그러면 채원님 다시 오신 거죠? 네. 리아이. 그리고 그 뭐지? 효리만 그러면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가요. 저 또 왕파사로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당연히요. 2호도 짱 크기가 아니에요. 커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먹는 이 호빵처럼 먹으니까. 멍꽃님 안녕하세요. 저도 혜둔이 보고 케이크를 한 판 사는 버릇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거봐! 실제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양이 적다. 케이크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네? 적다고요? 영인형님 오랜만이에요. 영인형님 안녕하세요. 사람 인식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잘 먹었습니다. 뿅.